박근혜 정부의 과연 잘한 점이 과연 무엇이고 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. 그 아쉬운 점은 인사의 인사는 물론 고유 권한입니다만 저는 그 좀 더 당평 인사가 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뭐 흔히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 조금 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 조국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청와대와 국회가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박근혜 정부의 잘한 점이 뭐냐 제가 이걸 여쭈는 의미도 있는데 오늘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그건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요. 정리해가 A4 용지로 한 몇 장 써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실은 개성공단을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그 개성공단을 우리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것이 좀 아쉬웠어요. 그것을 정말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될 때까지 한번 어째 보고 상당히 좀 소박하고 또 소통도 잘 되고 소통이라는 게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으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소통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또 우리 민족의 먼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함께 일하는 뭐 들어가서 장차관이나 청와대를 구성하는 그 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